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수로 있고 라고 합니다. 현재 아동을 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셀이나 또한 개별 면담이나 이런 상담 시간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교수들과 상담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또는 교단의 교육 이념으로 그 학생들을 돕고 정말 올바른 성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요구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을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행복의 길인데요.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생긴 대로 살자입니다. 저는 간호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와 우리 몸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간호학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맞춰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진솔한 접근에, 간호학적인 접근에 핵심을 두고 학생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역량만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즐겁게, 그렇지만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복하다는 건 참 철학적인 접근이기도 하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간호학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좀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팩트들 또 마음적인 팩트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신체적인 측면과 마음적인 측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전제하는 조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닮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유전자를 닮았습니까? 네, 성격도 닮고 외모도 닮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아침 조금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호학적인 프레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 세 가지 아마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부분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반대하는 그룹도 계실 것입니다. 동의하는 그룹이나 부분적인 그룹의 프레임은 제 강의를 드리면서 그래 맞아 대박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전제 조건에 동의할 수 없어, 헐 할 수 있겠죠. 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든지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면 행복해합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 사랑을 저희가 많이 받아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죠. 예, 요즘 하나만 나서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복을 논하는 자리에서 행복대학교, 우리가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대학교의 입학 자격, 뭘까? 부모, 창조주 하나님이 무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두들겨 봐야죠. 과연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두들겨 봐야죠. 여러분들 사랑 받으면 행복하시죠? 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무관심 아시네요. 여러분들 뭐 그 애인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예. 쌍방향적인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일방향적이면
사랑을 받는 쪽은 무관심 또는 부담되는 거고요. 또 사랑하는 쪽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항상 이 부분은 퀘스천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 전제 조건이 지금 부모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제가 조건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했으니까요. 과연 사랑하는지 한번 사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어른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널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너희 대신해서 영원히 소멸시킬 만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아주 말씀이 무지막지합니다.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렸을 때 이 말을 봤을 때는 그냥 흘려 지나갔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외아들 그냥 십자가에 영원히 소멸시킬 만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뭔가 좀 칭해지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어떨까? 사랑 안 하면 무관심이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 안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하세요. 인간으로서 그분의 생애는 슬픔과 질고로 가득 찼대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잔혹한 거절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세 번째, 근데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그냥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들 보통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유가 없죠.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순수한 사랑은 분명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니? 그냥. 예,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그냥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도 그냥이시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부모가 이 정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라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행복할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요.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담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부모의 유전자의 성향이 발현이 되는 걸 점점 보면서 움찔움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라는 표현은 제가 못 쓰겠고요. 하나님 유전자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니까 성경이 형상이라고 나와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일까 그려보질 못해서 제가 이러한 하늘 사진을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 있어요. 참 닮았죠? 예,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았다는 건 창조주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작동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닮은 유전자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어떤 기계를 만들었으면 그 기계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몸이 고장나고 마음도 따라서 고장이 나는 걸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이 시간 간호하게 패러다임으로 간호하게 요즘 흔히 프레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시죠. 그걸로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조건에 동의를 하신 분들은 대박 모드로, 또 부분 동의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헐 모드로 한번 비판적 사고로 좀 시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정말 돈으로 살 수도 없죠.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 나이와 제 나이가 되고 또 저보다 더 많은 부모님 나이가 돼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때 행복할까? 예,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생긴 대로 살자입니다. 생긴 대로 살면 저희 편하겠죠? 예, 마음은 이런데 다른 마음으로 표현하려면 너무 힘들듯이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생김새를 알아야 생긴 대로 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와서 이 시간에는 신체의 생김새와 마음의 생김새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신체의 생김새. 정말 이 방대한 것을 뭐 다 전달해 드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 시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그러한 사실 네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유, 무시무시하죠? 예, 이게 인간의 몸입니다. 요즘 남학생들이 원하는 몸입니다. 예. 첫 번째 신체 생김새. 우리 몸이 우리가 창조될 때 얼마나 정말 그 오묘하게 정말 지대한 관심 속에 얼마나 준비되어 가면서 우리 몸의 모든 신체가 각각 서로 도와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체계적인 준비를 서로 하면서 한 인간이 탄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제 복잡한 걸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의 뇌는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들을 많이 생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성이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그럴 때 자궁의 내막 주기와 연결이 되는 그런 호르몬이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포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 항체 형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뭐와 연관이 되냐면은 자궁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난소가 위치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이 월경을 하게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난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배란이 될 때 관련이 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되면 이제 배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배란이 될 때는요.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이 관여되어 있어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관여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배란이 잘 되면 이게 이제 정자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자궁 내막에 이게 자궁이에요. 여기 이제 이게 난소에서 이게 탁 배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주변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자궁 내막에 탁 착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자랄 때 여러분들 딱딱한 바닥에 눕고 싶어요. 좀 폭신폭신한 바닥에 눕고 싶습니까? 예. 그래서 폭신폭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이렇게 두껍게 증식이 돼요. 배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럴 때 이제 호르몬들이 다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그다음에 자궁 옆에 있는 난소와 자궁 내막이 이렇게 유기적인 연결 관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돼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걸 보죠. 그러면은 이제 수정란이 되기 수정되기 전에 이제 배란된 난자는요 한 2, 3일 정도 이제 배란이 된 다음에 이렇게 나팔관의 펜대부의 점막을 따라서 천천히 구르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정자를 기다립니다. 정자를 기다려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배란이 돼서 이제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팔관 펜대부 쪽에서 예, 난자가 기다리잖아요. 그럼 이제 정자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여성의 질은 산성으로 분비되는 그러한 점액들이 산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세균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산도가 좀 약간 높습니다. 근데 배란이 될 정도 되면은 자궁 입구를 경관이라고 하는데
그 경관에서 분비되는 그러한 여러 물질들이 약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산성으로 있으면은 정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난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몸이 유기적으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자궁으로 들어가는 경관 입구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거의 분비물이 없어요. 그리고 딱 닫혀져 있어요. 이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배란될지 시치면은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자궁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 열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분비물도 나오면서 약 알칼리성으로 좀 변해서 정자가 죽지 않고 자궁 입구의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정자 중에서 딱한 마리만 유독 난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정자의 구조를 보면요, 꼬리가 있고 머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꼬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이 머리 있는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 효소가 붙어 있어요. 근데 효소는 없어지지 않다가 어느 때 이제 첨체 효소가 터지면서 분비되면서 이제 자국 난자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녹이게 되냐면은 이제 이때 들어가기 직전에 이 첨체 효소가 분비가 되면서 이 막을 녹여서 딱 들어가는 순간 꼬리는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이제 수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될 때 제가 이 순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참 프레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정말 창조는 지금도 너무너무 전 신체가 뇌하수체부터 시작을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준비되어 가는 과정 중에 지금도 여전히 창조되고 축하를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되면 이렇게 나팔관을 쭉 거쳐서 계속적으로 분열을 거듭해서 이제 자궁내막에 착상해서 이제 하나의 생명이 열 달을 후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사실 알려드렸는데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도 참 이게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실로 인해서 창조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우리는 창조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걸작품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큼 창조주에게는 우리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성을 보면 최적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성장과 발달에는요, 최적의 시기가 있어요. 그걸 옵티말 피어리어드, 뭐 센시티브 피어리어드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경계 또 우리 몸의 면역계 역할하는 림프계 또 골격계 그다음에 생식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체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각각의 지체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후 2년까지는요, 뇌세포, 신경세포가 엄청 많이 큽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신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격이 커나가는 건데 가장 많이 키가 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키가 언제 많이 컸어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비율로 따져볼 때 가장 많이 빠른 성장을 하는 시기는요, 태어나서부터 12개월까지예요. 그러니까 12개월까지니까 성장할 때는, 세포가 성장할 때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중에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단백질이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셔야 돼요. 네, 엄마가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서 아기 모유 수유도 시키고 이래야 되겠죠? 예. 네, 생식기는요, 2차 성징이 발현이 되는 사춘기나 돼야 좀 많이 크고요. 희한한 거는 태어나서부터 이 면역계 역할을 하는 림프계는요, 성인의 크기의 두 배가 되는 시점, 요거는 이제 100%라고 합니다. 성인의 크기 두 배가 되는 시점이 12세예요.
그리고 6세 정도면은 성인의 크기와 똑같아집니다. 이거를 볼 때 어렸을 때는 아무 의식 없이 아무거나 빨아먹고 그 다음에 기어가다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고 유형이 굉장히 위험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계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많이 활성화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것도 창조의 법칙이다. 아주 체계적인 법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때 보세요. 22세 될 때까지 처음에 태어나면요. 엄마 뱃속에서는 몇 등신이요? 몇 등신? 신체를 딱 나눠봤을 때 몇 등신이요? 2등신. 그 다음에 처음에 딱 태어나면은 몇 등신이요? 머리가? 4등신. 제 몸이 이 정도 되면 머리 무겁겠죠? 머리 무거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태어나면 애들 뭐부터 먼저 간호사들이 딱 받치냐면요. 간호사들은 제일 무거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손을 맨 먼저 어디를 대고 딱 애들을 앉냐면은 머리 뒤와 목을 딱 감쌉니다. 이게 이제 보통 부모님들한테 아기를 안으라 그러면 이게 어깨로 손을 딱 넣고 하는데요. 그때는 어린 아이들은 아주 죽을 맛이죠. 이 무거운 머리를 가르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뭘 받쳐주길 원해요? 딱 머리 뒤를 받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러다가 이제 그 우리 몸에서 점점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렇게 요즘은 우리 대학생들 보면은 8등신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네. 그래서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기한이라는 게 뭔가 하고 사전 한번 찾아봤더니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A time for everything.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몸도 분명히 뭔가 옵티멀 피어리드가 있고 거기 맞춰서 성장과 발달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는 최적의 시기에 원하는 최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왜 이 주제를 이 팩트를 가져왔느냐면은 요즘 대학생들을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주로 여러분들은 밤에 일하시고 낮에 오전까지 주무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밤 한 10시부터 새벽 한 5시까지 자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저녁 자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한 사이클은요 REM이 있고 NREM이 있고 REM이 있는데요 NREM은 깊은 수면 단계고요 REM은 눈동자도 움직이고 이렇게 코도 골고 이도 갈고 몸도 뒤척이는 그러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NREM과 REM이 한 사이클이라고 보면요 그게 보통 90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여러분들은 한 번씩 자면서 무의식 중에 몸을 움직이십니까 안 움직이십니까? 몸을 움직이셔요. 그거를 몇 번 회전하면 깨시는 줄 아세요? 보통 네 번이에요. 그래서 보통 90분 곱하기 4 하면 뭐 나옵니까? 360이죠. 그래서 보통 인간한테 필요한 적정한 수면 시간은 한 6에서 7시간이면 좋다. 네 사이클 정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요. 근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이게 무슨 골절상을 당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잖아요. 그럼 네다섯 시간만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우리 몸에서는 벌써 자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얼른 넘어갈게요. 무시무시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으면요 피부가 욕창 괴사됩니다. 그래서 벌써 네다섯 시간만 지나도 그런 사인이 나타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 10시간씩 주무시는 동안에 꼼짝 않고 주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욕창 사인이 온데 군데군데 갖고 다니실 거예요. 창조주는 60분에서 90분에 한 번씩 몸을 예, 움직이도록 자면서도. 그래서 이런 근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간호사들은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시켜 드립니다. 스스로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왜 한 10시, 11시에서 6, 7시간 정도 5시까지 주무셔야 되나 보면은요. 성장 호르몬이 보통 여기 노란색 피크 있는 거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점이에요. 밤 몇 시입니까? 예. 교수님, 저는 성장판이 다쳐서 이제 키 클 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밤에 일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지방 대사에도 관여하고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하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좋아야지 건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 때까지 필요한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정도 한 6, 7시간 주무시는 게 정말 우리 몸의 시체에 우리 몸이 쉬고 싶다고 할 때 잠을 청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요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요. 어떻게 돕는 줄 아세요? 이 볼털람피라는 사람이 체계 이론을 발표를 한번 했었을 때요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듣고 보니까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큰 체계 안에 하부 체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간호학이나 의학에 한번 적용해 봤더니 이 세포라는 큰 체계 안에 세포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핵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 다음에 모든 세포는요 각각의 하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부 체계는 각각의 기능들이 다 다르더라. 뇌 기능 다르고요 신경계 기능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 그래서 다른가 하고 봤더니 정말 세포 모양도 이렇게 달라요. 근육세포 모양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결합조직 세포 모양 다르고 지방세포 다르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수정될 때 난자하고 정자 모양 다 달라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렇게 다른 체계와 하부체계 기능들이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목표가 같더라. 목표가 같더라. 목표가 하나가 같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체성이라는 개념인데 서로 유기적으로 돕더라. 아까 하나의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뇌부터 난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자궁내막 서로 유기적으로 도왔습니까? 예, 아주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돕더라. 예. 그래서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 복잡한 화학공식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이 고기 많이 먹고 또 숨 많이 못 쉬고 흡연으로 인해서 담배 많이 피면서 이렇게 기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막 내보내고 산소도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산이 많이 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호흡을 많이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불어내버리면은 우리 몸은 또 알칼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우리 폐하고 신장에서 서로 조율해서 도와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탄산이라고 하는 약산하고요 중탄산이라고 하는 약염기가 탄산은 하나 중탄산은 20개 이래가지고 비율을 잘 이루면서 폐에서 너무 산성 쪽으로 가 그러면은 키드니 신장에서요 콩팥에서 약간 알칼리로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이렇게 해서 서로 이 시소가 균형을 맞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돕습니다. 소중하게 창조된 걸작품인 우리가 우리 신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신체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네 가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신체가 생긴 대로 살아야 우리가 몸이 건강하겠죠. 우리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신체적인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단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저희 삼육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이번 시간에 잠깐 신체 생김새 네 가지 말씀드린 것을 비춰서 그래서 삼육대학교는 너무 담배를 오래 피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몸이 산증으로 될 수 있고 폐가 힘들면 콩팥이 같이 힘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술 너무 많이 드시면 간이 힘들어요. 간이 힘들면은 우리 몸의 다른 지체도 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술, 담배를 금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기, 단백질도 좋지만 좀 채식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운동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육이 상당히 나이 들 때까지 있으셔야 되거든요. 물을 많이 먹고 특별히 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을 낮에요, 밤에요? 밤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삼육대학교 기본 교육 이념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체가 어떻게 생겼나 살펴봤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나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은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프레임은 어떤가?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그럼 어느 때 우울해할까? 이 정신과 의사인 이 빅터 프랭클이 연구를 했어요. 환자들을 보면서. 예. 이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자유의지를 뺏겨버렸을 때도 화나고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놓쳐버렸을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삶의 의미라는 게 뭘까? 보람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었대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보니까. 예. 보람을 느낀다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리하시니까 대학생들이시잖아요. 나한테 모든 게 집중될 때 보람을 느낍니까? 남한테 좀 집중될 때 보람을 느낍니까? 남한테 집중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남을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가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아십니까? 예, 이분은 정말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발견을 했고 정말 남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러한 목표가 없었을 때, 보람을 느끼는 삶의 의미가 없었을 때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테 자기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명을 가졌을 때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이런 보람을 주는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직업이 연구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걸 또 파악하고 싶었어요.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의미가 발견이 될 때 고통 속에서 회복이 되더라는 사실들.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 그룹이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죽음도 희망을 가지고 맞을 수 있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의미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이요. 대조군에 비해서 삶의 의미 정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중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삶의 의미를 너네가 발견했었을 때 영적으로 안녕한 정도가 어떤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되게 높았어요. 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말기 암 환자, 특히 청소년 말기 암 환자한테 한번 교육을 줬어요. 그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삶의 의미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중학생들한테도 한번 교육을 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삶의 목적도 여러분들 처해진 환경도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보람이 되는 삶의 목적, 나의 재능에 근거한 삶의 목적.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 재능을 정말 남한테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각각의 전공에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소유한다기보다도 존재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보면 굉장히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미송을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중하니 소중한 둘도 아닌 셋도 아닌 나 특별하니 특별한 둘도 아닌 셋도 아닌 나 세상에 내가 있어 행복해 의미 없는 세상이 싫어 난 소중해 소중 특별해 특별 소중해 특별해 예예예 예. 삶의 의미 찾는 순간 희망 내 삶의 의미 찾는 순간 행복 난 소중해 소중 특별해 특별 난 소중해 특별해 세상에 내가 있어 행복해 좋아. 의미 없는 세상이 싫어
특별한 소중해 소중 특별해 특별한 소중해 특별해 예예예 yeah, yeah, yeah. 삶의 빛 찾는 순간 내 삶의 빛 찾는 순간 난 소중해 특별해 특별한 소중해 특별해 의미롭습니까? 네.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순간순간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살아가셨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좀 행복하시겠다 싶습니다. 36대학교는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죠? 저희 교육표, 교육 이념에 대한 표 보셨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학,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고 써진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삶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육 이념인 것입니다. 저는 36대학교 교수로서 36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가 신체가 어떻게 생겼고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봤고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삶의 의미를, 보람을 느끼는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인간들이 우울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 마음의 생김새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오늘 네 가지 설명드린 우리 신체의 생김새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주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행복의 길이란 창조 당시에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순종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거기서 조금 다운해보면요, 이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가요, 우리. 그렇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함께 생긴 대로 삽시다. 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그 학생들은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께 간단한 호소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나눠줄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하니라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그런 종이가 전달될 건데 읽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